안녕하세요. 섹스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.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 인사드립니다. 와, 날씨가 뭐 LA 아닙니까? LA. 교통관찰을 감시 중입니다. LA 가본지도 너무 시끄럽다. LA 가본지도 너무 오래됐네요. 제가 LA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날씨가 그냥 죽이잖아요. 그냥 사계절 내내 그래도 참 좋아했던 곳인데 뭐 LA 뿐만 아니고 뭐 2월달 이후로 2월달 저기 고베 갔다온 이후로 몇 개월째 80km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? 많은 분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어쨌든 오늘 날씨 이 LA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나서 참 좋네요. 날씨가 좋습니다. 지금 그 올림픽대로 타고 가고 있는데 뭐 날씨가 뭐 끝장이에요.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오늘 굿TV 저번에 매일주와 함께라는 프로에 다녀왔고 오늘은 창사 23주년 굿TV가 23주년 돼서 후원방송 오늘 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좀 나와주셨으면 해서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흔쾌히 흔쾌히 너무 좋잖아요.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가고 있습니다. 오히려 불러주신 거에 또 감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현장 가면 항상 그렇지만 잘 못 찍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매니저 없이 혼자 다니기 때문에 현장의 화면을 잘 못 담아서 너무 아쉬운데 참 그럴 때만 참 아쉬워요. 이렇게 뭐 차 안에서 브이로그로 이렇게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찍는 거는 참 괜찮은데 현장에 있는 것들을 그 무대 뒤에 어떤 그 준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같이 방송인 날은 메이크업도 받고 뭔가 그런 그 뒤에 모습이 더 재밌잖아요. 어떤 대기실의 모습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. 따라다닐 분 안 계신가요? 옆에서 찍어주고 하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이 셀카봉을 들고 계속 또 찍을 순 없잖아요. 제가 또 이제 리허설도 해야 되고 거기 또 이제 만난 사람들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누가 한 분이 옆에 찍어주면 좋은데 따라다니실 분 신청 받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을 가서 녹화하고요. 그 다음에 언제 방송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또 공지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오늘이 9월 18일이죠? 18, 19, 20. 18일이고 이틀 후에는 우리 쌍둥이의 네 번째 생일이고 25일날은 저번에 보이스트롯 결승전 녹화했던 게 이제 곧 9월 25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것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. 여의도쯤 왔고요. 굿TV 방송국은 이쪽에 있어요. 가양동 더 지나서 어디였더라? 주소를 찍었는데 까먹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 가서 또 녹화 잘하고요. 현장 한번 사진도 영상도 한번 해보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맨날 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만 찍고 진짜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 못 보여드려서 항상 아쉬운데 그것도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만끽하세요. 너무 좋잖아요. 오늘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도 열심히 하루 또 일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영광 할렐루야.